오늘도 달님이 찾아왔네. 달님 안녕, 안녕, 안녕.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죠.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질까? 어떤 글자빵이 열릴까? 설레어요, 궁금해요, 잠이 안 오죠. 하지만 이제는 자야 할 시간. 우리 모두 꿈나라로 하시가 잘자. 잘자 잘자. 센치도 잘자. 잘자 잘자. 와와도 잘자. 잘자 잘자. 어느새 잠든 막내도야. 도나야 잘자. 잘자 잘자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폭신폭신 사르르 글자와 함께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 거야. 오늘 폭신폭신 사르르빵 마을에서는 하시기가 늦잠을 자며 게으름을 피웠어요. 게으름 피우던 하시기는 맛있는 사과파이도 못 먹었어요. 사과파이를 먹기 위해 하시기가 어떤 약속을 했죠? 친구들과 부지런하겠다고 약속했어요. 맞아요.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요. 민규는 게으른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? 늦잠 자는 거요. 아, 그래. 일어나야 하는데 계속 잠만 자는 것도 게으른 거야. 자, 또 뭐가 있을까? 우리 소은이가 얘기해볼까? 엄마가 뭐 시키는데 나중에 한다면서 계속 안 하는 거야. 맞아. 할 일이 있는데 빈둥빈둥 놀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도 게으른 거야. 맞아. 아, 그런데 얘들아 그거 알아? 자꾸 게으름을 피우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. 잘 봐봐. 도마책하고 장난감 치워야지. 나중에요. 해봐봐 너. 그렇게 빈둥빈둥 게으름 피우다가. 피우다가? 뭐야? 나처럼 소된다. 내가 뭐야? 왜 소야? 나야. 나도 원래는 사람이었다고. 그런데 너처럼 이렇게 게으름만 피우다가 소가 된 거라고. 그런데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길래 소가 된 거야?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도 나중에 한다고 미루고, 아빠가 농산일을 도와달라고 하셔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렸거든. 아, 나중에는 밥 먹는 것도 귀찮더라고. 나도 엄마가 손짓을 하는데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안 한 적 있는데. 나도 유치원 그림 그리기 숙제하기 싫어서 안 하고 계속 미룬 적 있는데. 그렇게 미루고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나처럼 이 소가 되는 거라고. 어떡해. 근데 나는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되지? 나 몰라. 부지런한 사람 되기 대장정. 지금부터 이 부지런 미끄럼틀을 타고 앞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봐요. 좋아요. 자, 그럼 소피부터. 자, 올라오세요. 조심조심. 좋아요, 앉아볼까요? 난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예요. 우와, 그래요.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친구가 되길 다짐하며 부지런 미끄럼틀을 타세요. 우와.